여러분들 혹시 그 혜태에 이 축배사이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? 지금은 축배사이다가 단종된 상품인데, 근데 혜태가 여기 이 가라 만든 배가 있었잖아요. 이 가라 만든 배가 있었는데, 그 제가 이 가라 만든 배라는 거를 가끔 마셔보면서, 혜태가 예전에 그 혜태가 혜태그룹이 사실 그 그룹이 아예 혜태제과였죠? 혜태제과 그룹이 그 IMF를 타격을 받았었죠.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혜태타이거즈 야구단도 그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매각해가지고 기아타이거즈가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타이거즈도 매각했을 정도로 그 혜태가 IMF를 세게 먹었는데 사실 쌍방울이 더 크게 먹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혜태가요 혜태가 IMF 타격을 받은 그 시점 딱그 시점까지 되게 별의별 음료가 많았어요. 혜태가 콜라도 있었고요. 혜태 그 콤비콜라 알죠? 그 콤비콜라가 있었고 축배사이다 그게 되게 맛있었는 게 사이다에서 배향이 되게 진하게 났어요. 되게 막 달달해서 좋았거든요. 저는 저 이거 축배사이다 마셔보면서 지금 그 일화그룹에서 나오는 매콜하고 천연사이다 있죠. 그 일화에서 나오는 그 통이 그쪽 그 일화에서 그 천연사이다가 있는데 천연사이다가 사실 약간 그 초정 탄산수를 배경을 만들잖아요. 그 매콜하고 천연사이다는 그 초정 탄산수를 베이스로 만드는 건데, 네, 그 초정 탄산수도 이럴 거예요. 그 초정 약수 다 알죠? 그 저기 한 충청 지역에 있는 그 약수터 있어요. 그 예전에 세종이 훈민정음 연구하다가 그 요양 갔다는 그 초정 약수터. 어쨌든 뭐 그쪽은 내가 천연사이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맛인데. 오, 그래서 축배사이다 왜 이거 언제 없어졌지? 축배사이다도 없어지고 콤비콜라도 없어진 거야.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. 찾아봤는데 축배사이다는 없고 이 가라 만든 배하고 비교를 해서 나온 갈배사이다가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. 제가 이걸 또, 갖고 와봤는데, 그래서, 나는, 축배사이다가 없어지고, 왜 갈배사이다가 나왔을까 했는데, 가라 만든 배는 안 없어졌거든요? 가라 만든 배는 안 없어졌는데, 이, 약간, 혜태가 한때 탄산음료도 만들었었으니까, 탄산음료도 만들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이다라는 이 상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. 근데 혜태가 워낙에 이 가라 만든 배라는 이 상품이 워낙에 그 약간 스테디 브랜드잖아. 스테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축배사이다 한적 있었으니까 한번 이 가라 만든 배로 한번 사이다를 한번 베이스를 해볼까? 해서 갈배 사이다를 한번 사서 봤는데 배에 갈아 넣은 흔적이 없어요. 알갱이 없어요. 과육이 안 보여. 자, 일단은 그러면 한번 갈아 만든 배 이거는 탄산 없으니까 흔들게요. 탄산 없으니까 흔들고 한번 따라 볼게요. 자, 어차피 이제 다른 거안 따를 거니까. 아, 따를 건가? 어쨌든 여기 막 과육이 막 가라앉아 있죠? 막 과육이 씹혀요? 아니, 씹히진 않고 그냥 입안에서 되게 입자가 곱게 갈아 녹아 들어가요.
물론 이거를 억지로 씹는다면 씹힐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한번 이 갈베사이다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어요. 갈베사이다 한번 약간 갈아 만든 배처럼 약간 음료 색깔이 뿌예요. 그 칠성사이다나 천연사이다처럼 투명하진 않아 솔직히. 탄산 때문에 그런가? 좀 약간 약하게 느껴지네요. 약간 이거는요 좀 그냥 맹글 약간 뭔가 좀 그냥 맹맹해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사이다를 만들다가 만 것 같고 제가 물론 지금 사와서 냉장 보관을 지금 못하고 바로 방송을 켰기 때문에 그 약간 그런 점도 감안은 해야 돼요. 네, 탄산 좀 있네. 배 향은 조금 나긴 나요. 근데 솔직히 갈아 만든 배보단 많이 약해요. 살짝 배 향은 나긴 나는데 예전에 축배사이다는요 그 되게 투명했어요. 축배사이다는 이거보다 투명했고 근데 배 향은 또 났어요. 그 배 향을 어떻게 추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배사이다가 진짜 그 획기적인 그 맛이었거든. 근데 이거는요 갈베사이다는 약간 그 갈아 만든 배에 그 배 즙만 넣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는 약간 축배사이다보다 좀 약해요. 아 근데 사실 축배사이다 마셔본 것도 한 22년 전인가 그때 마셔본 기억이 있거든요. 한 22년, 23년 전에 마셔본 약간 그런 축배사이다. 내가 워낙에 진짜 그 축배사이다가 너무 그 머릿속에 기억이 막 많이 남아가지고 한번 방송에서 축배사이다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찾아본 거였거든요.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밋밋한 갈베사이다를 한번 조금 그래 어차피 지금 제가 사이다가 여기에 더 없잖아요. 사이다가 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기다가 제가 뭐 천연사이다를 섞으면 그건 초정산 탄산수를 섞어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초정산 탄산수가 섞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맛이 좀 써질 수가 있어요.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다 칠성사이다를 넣자니 칠성사이다에는 레몬향이 있죠.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레몬은 아닌데 또 약간 그 레몬보다 더 상큼한 향이 있거든.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사이다를 더 넣어서 좀 진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. 제 선택지 없고 이 갈베사이다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고 갈베사이다를 한 이쯤 넣어보고요. 그리고 이 갈아 만든 배를 한번 섞어서 진하게 만들어보는 거야. 자 이렇게 되면 완벽히 갈아 만든 배가 들어간 갈베사이다가 되는 거죠. 이게 진짜지.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마시면 탄산은 좀 죽어요. 이 갈베사이다는 그거 같아요. 뭔가 배의 맛에 사이다를 만들었는데 사실 갈아 만든 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브랜드를 갈아 만든 배를 그냥 그대로 밀고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솔직히 이 갈베사이다만 마시면
배향은 나지만 조금 밋밋하다.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지금 여기 지금 이 퓨레가 좀 가라앉아 있긴 한데, 만약에 이 갈배사이다하고 갈아 만든 배를 확실히 섞어서 마시면 더 진한 배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사이다가 된다. 네, 어쨌든 실험은 성공적. 실험은 성공적이다.